이런 것보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브이 라이브나 뭐 이런 이 라이브 같은 컨텐츠 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긴가요? 아, 네. 제 이상한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봐. 지금 그런 이런 생방송 컨텐츠들 진짜 저희의 이런 조금 더 사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좀더 편안한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아주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마피아 나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네요. X자를 폈을 때그 실망감이란 정말 여러분들 처음 마피아 하는 거였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꾸 저 마피아랑 몰아가지고 진짜 게임 끝났어요. 시민끼리 진짜.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저희의 편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내일 이제 멤버들이랑 리얼리티 찍으러 해외도 가고 또 저희 화보도 찍으러 가고 진짜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모여갖고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더더욱 좀 행복한 2018년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2019년에도 여러분들 항상 엑소와 함께 어디에 가서든 엑소 저희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2018년의 마무리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저희가 소호 형이 가슴 하나씩 추첨을 통해서 밑에 지금 배너 보이시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선